기적 같은 일도 좀 간혹 일어난다고 그래요. 있죠. 최근에 제가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어떤 할아버지인데 이제 뭐 효도 이제 검진을 해드린 거예요. 그냥 해드렸는데 이제 췌장암이 8mm. 8mm요? 네, 보통은 8mm짜리 췌장암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. 원래 한 3, 4cm 보이죠? 아주 빨리 조기에 발견된 거네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개복도 안 하고 할아버지시지만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빨리 회복해서 이제 항암치료 받고 좀 잘 계신 분 계시고 또 올해는 어느 날 이제 외래를 보는데 어떤 이제 환자가 젊으신 분인데 편지를 써왔어요. 선생님 5월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. 그 환자는 한 2년 전인가요?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아마 때는 그 기관에서는 아마 수술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. 항암치료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?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환자가 항암치료 받다가 답답하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.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동안에 항암치료 했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CT를 보니까 그래도 길이 보여요. 이건 되게 될 수 있을 수 있겠다.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항암치료를 한두 번 더 하고 그럼 승부를 걸어봅시다. 이게 한 거죠. 다행히 그 환자는 이제 완전한 절제가 됐고 지금 잘 회복해서 항암치료를 받고 살고 계신 분이 있고요. 지금까지 이게 발전해온 모습들이 있잖아요. 그건 절대로 무시를 못하거든요.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개복을 해서 수술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째서 수술했는데 최근에는 그 어려운 수술도 이제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이나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구멍 조금 몇 개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훨씬 더 이제 좀 잘 치료의 순응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회복도 좀 빠르고 네네네 이렇게 되고 신기하게도 마취를 하고 깼는데 자기 몸에 상처가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제가 느끼는 느낌은 환자들이 나 이거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수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. 또 한 가지는 항암제가 많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됐어요. 최근에는 수술한 환자들, 1, 2기 환자들 저희가 이제 잘 계산해보면 5년 생존율을 저희가 따지는데 한 40% 이상 어떤 경우에는 50% 이상까지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아직 여러 기관에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거의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생명은 소중하잖아요. 그죠? 맞습니다.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구조대를 특파할 정도인데 좋은 면들, 발전한 면들 이제 말씀드리고 같이 가자, 치료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죠.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.